안녕하세요, 배농입니다. 오늘은 그 세상에 하나뿐인 아이들, 시들링한 아이들, 시파종한 아이들이고요. 예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많이 꽃을 펴서 오늘은 파종이들 저렴한 가격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 아, 꽃색이 전체는 핑크톤이고요. 위 입장마다 노란빛으로 살짝 물들면서 이렇게 줄무늬인데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수영은 이렇게. 수영도 작은 아이는 아닙니다. 이렇게 시들링한 아이들은 이제 조금 기간이 좀 돼야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이렇습니다. 1번. 그다음 두 번째 시들링은 파종이죠. 이렇게. 얼굴은 요렇게. 얘는 거의 하얀 톤, 미색 톤입니다. 거기에 안쪽에 노란, 요런. 그리고 몸은 요렇게 생겼고, 꽃대 다글다글하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2번. 3번 아이는 지금 꽃이 지려고 해요. 원래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거의 비슷한 색깔이었어요. 이렇게 진해요. 근데 지금 지려고 한달 가까이 두 송이가 계속 있었는데 얘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저를 믿고 얘 구매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아주 따글따글 잎이 얘 삽목해 보시면 아마 성공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3번. 얘가 같은 비슷한 꽃인데 4번입니다. 근데 얘는 입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막 두세 폭이 되는 것 같아요. 가을에 찢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가 4번입니다. 예쁘죠? 정말 예뻐요. 색감이. 요런 색감 좋아하시면 4번. 또 색감이 좀 특이한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요. 요런 아주 단아하면서 깔끔한 흰색 톤의 밑에가 보라라서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몸은 그렇게 막썩잘뭐큰 아이는 아닙니다. 그 대신 이렇게 생겨서 잘라가지고 삽목하시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배농은 삽목을 합니다. 이제 지금 아직 뭐 이제 6월도 아직 안 됐고 저는 뭐 한여름에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삽목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완전 하얀색입니다. 약간 핑크빛이 살짝 한 방울 정도 떨어진 느낌이긴 한데 거의 백색에 가까워요. 이런 백색 깔끔한 아이 좋아하시면 이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영은. 그리고 얘도 또 깨순이에요. 잎에 꽃잎에 깨순인데 여기 굉장히 매력 있네요. 깨순이가. 저도 이런 깨순이는 또 처음 봅니다. 수영은 아주 큰 아이는 아니에요. 작은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깨순이, 핑크 깨순이 원하시면 이 아이. 그리고 얘는 연한 핑크색에 노란색 그리고 줄무늬인데요. 수영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렇게. 6센트입니다. 무더기로 지난 영상에 들어갔더니 찾는 꽃님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지고 왔는데요. 6센트 이렇게 수영 생겼습니다. 두 번째 6센트는 이렇게. 얘는 진한 색깔이에요. 진한 핑크라고 하긴 그렇고 진한 철쭉색?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꽃대 많이 있죠? 그리고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뭐 너무 예뻐서 이렇게 꽃이 다글다글 피기 때문에 예뻐서 많이 찾는 분이 계시고 요번에 글로리아 또 들어왔습니다. 얘도 글로리아. 예쁘죠? 그리고 얘는 구스에그. 구스에그가 색깔이 이렇게 진하게 피니까 또 예쁘네요. 그리고 꽃대가 이렇게 구스에그는 다글다글 아주 좋습니다. 꽃대가. 그리고
얘도 구스 에그입니다. 이렇게 수영 이렇게 생겼어요. 구스 에그랑 글로리아 6센트 3종에 택배 포함해서 5만원입니다. 그래서 요게 3종을 사셔도 되고 하나씩 구매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 상품은 얘는 로렌입니다. 보라색 꽃 로렌이에요. 이런 수영 좋습니다. 로렌. 그리고 루비나 꽃이 저희 집에 지금 한참 피고 있어요. 이렇게 루비나가 3종 3개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진짜 좋습니다. 루비나. 이렇게 꽃대도 아래쪽에 많은 거 보이시죠? 그 다음 2번 루비나. 다음 얘 제일 큽니다. 얘가 꽃대도 많고 사이즈 완전 대품입니다. 루비나. 아 진짜 예뻐요. 생각보다 이게 몸이 크니까 꽃이 커지면서 이렇게 루비나가 이렇게 핍니다. 그래서 단아하면서 깔끔한 거 원하시면 루비나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는 옐로우 아이스. 요런 옐로우 아이스 꽃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수영도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 좋고요. 꽃대 안쪽에 다글다글 많이 있네요. 옐로우 아이스. 그 다음 이제 진아. 진아 완전 대품입니다. 사이즈 좋고요. 꽃대 꽃 진아 꽃은 뭐 너무 예뻐가지고 인기가 많은 품종이었죠. 이렇게 꽃대가 하나에 여러 개가 달리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아이예요. 양쪽에도 꽃대 달렸습니다. 수영도 아주 좋고요. 대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진저헤드. 이게 하늘바라기라고 제가 주황색 하늘바라기고요. 사이즈 좋고요. 꽃대가 너무너무 다글다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요거 누가 득템하실 분 진저헤드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캐츠 스프링 페어리 얘도 참 예쁘고요. 지금 꽃대가 엄청 많이 캐츠는 원래 다발성이라서 이렇게 꽃도 올라올 때도 이 안에서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이렇게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캐치 스프링 페어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얘도 캐치 스프링 페어리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수영도 좋고요. 꽃대도 이 안에 다글다글 맺혔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있는 이 아이 누굴까요? DS1907입니다. 얼굴 요렇게 생겼어요. 참 예쁘죠? 여리여리한 보라톤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수영 굉장히 크고요. 꽃대 이 안에 또 다글다글 보시면 꽃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그래서 1907. 자, 펄감이 빛의 발에서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1386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노란 빛이 살짝 있고 흰 꽃에 전체 톤은 흰색인데 아래쪽에 노란 연노랑이 있고 안에 진한 보라로 줄이 있어서 더 매력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1386 사이즈 이렇게 좋은 아이가 입고되었습니다. 1386. 1386 사이즈 얘가 이렇게 됐지만 살짝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 아이예요. 이렇게 1386 꽃대도 안에 물고 있습니다. 얘는 2422. 그 제오스처럼 얘도 하얀 꽃에 가장자리만 프릴이 있는데 그 프릴 색깔이 연한 보라로 프릴이 지는
그런 아이예요. 2422. 지금 꽃대 이 안에 다글다글 보이시나요? 줄기마다 또 오르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꽃대 오른 아이들을 판매하려고 제가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없으신 분들 이 아이 추천드려요. 사이즈도 좋고 꽃대도 저 안에까지 많이 오르고 있네요. 얘는 러브입니다. DS 러브. 아까 제가 꽃을 확인해 보니까 요 안에 잔뜩 꽃대가 물고 있어요. 한 3개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주 사이즈가 완전 대품이죠. 러브입니다. DS. 그리고 가을 공원 산책. 핑크와 노랑의 조화가 정말 예쁜 아이예요. 사이즈 대품입니다. 꽃대 다글다글 안쪽에 올라오고 있고 새순도 많아서 요거 가져가시면 아주 금방 대품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도 포세이돈이 없으신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포세이돈은 정말 특가로 진짜 없으신 분들 얘는 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특가로 제가 서비스 하겠습니다. 만다링카 지금 꽃대가 안쪽에 엄청 오르고 있죠. 만다링카 수영 굉장히 좋고요. 큽니다. 얘가 만다링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는 지금 만다링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수영이 굉장히 크고 좋고 얘는 지금 꽃대 사이즈도 좋고 아래쪽에 한두 개가 심어져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 안에 두 개예요. 얘가 하나, 이쪽에 하나. 두 개입니다. 만다링카.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뭐 제오스는 늘 제가 빠지지 않고 챙겨서 판매하는 그런 아이죠. 꽃대 보이시죠? 안쪽에도 많습니다. 제오스. 얘는 뉴사. 아이고, 뉴사 진짜 오랜만에 판매하게 됐네요. 참 비쌀 때 많이 판매도 했는데 뉴사가 사이즈도 좋고 지금 꽃대 올라왔습니다. 뉴사 사이즈 좋을 때 추천드려요. 이렇게 손바닥만 해요. 사이즈가. 그리고 GM 헤븐리 천상창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얘를 처음 드렸는데 꽃대가 이렇게 다글다글 제가 꽃대 있는 아이들을 선호하니까 천상창조 GM. 근데 제가 꽃 검색을 해보니까 여리여리한 하얀색과 미색과 핑크의 겹꽃입니다. 추천. 그리고 그거에 버금가는 진짜 소프트핑크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예쁜 아이고 향기가 있는 아이입니다. 얘는 진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사이즈 진짜 좋아요. 요거 오늘 완전 특가로 요 꽃대 있습니다. 얘도 완전 특가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